역사 의식이 생긴 것 같아. 왜냐면 이제 독재의 서막에 올리는 것을 너무 몸소 느꼈지. 그 TV에서 봤던 거 했어요? 했네요. 예. 네. 지금 조명하지 않으셨죠? 오늘 여성의 날이라 보라색 옷 입고 왔네요. 잘 어울리네요. 남편이 만들어준 옷. 네,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.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저 양림동 소녀 임영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양림동 소녀를 연출한 오재형입니다.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고, 마침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귀여운 그림체로 이제 그리고 있는 걸 보고 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권했어요. 그래서 아들 분위에 제가 소질이 없는데 근데 한번 시작해보라고. 5.18 고문당했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듣긴 했는데, 이게 그냥 듣는 거랑 또 어머니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런 거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. 다수보다는 개인이 좀 중시하는 사이가 나왔고 좀 재밌더라고요. 그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. 이런 강연이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방송된다 하면 상 으쓱거리잖아요. 그래서 엄청 내가 좀 이렇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되겠구나 하고 자랑스러워 주위에 자랑 많이 했어요. 양림동 소녀 그 타이틀을 제가 붓글씨로 썼잖아요. 붓글씨 감상 많이 해주세요. 그렇군. 저도 그 양림동 소녀 피아노 연주를 제가 작곡했거든요. 그래서 그 연주 위주로 봐주시면은 네, 아주 좋은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나도 그림 한 장 갖고 적어도 10분 정도 말할 수 있는 소재예요. 그러나 30분 동안에 그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소재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꼭 봐주세요. 독립 영화관 양림동 소녀 화이팅!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 좋은 하루 보내. 잠깐 기다려 주시면 네 맞추고 네 주변을 맞추고 이게 조명과 네. 마이크와 색보정과 모든 것 다 맞춰야 돼서 네 맞아요. 너무 오래간만에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. 국민영화관 두 번째 방문 네, 감사드립니다.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세이브 더 캣 연출한 허지혜라고 합니다. 허필름이라는 독립영화 제작사를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서 시작한 어떤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된 영화예요. 성향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인물이 만나서 같이 작업실을 꾸리는 그 풍경을 조금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여성 창작자인 걸 잊고 창작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. 누군가 내 글을 봐주고 그것에 응원을 던지는 그런 다정한 힘을 조금 담고 싶어서 더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. 우리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 크지 않았나? 공부도 하고 열심히 쓰고 영화에 등장하는 맥이는 이제 그해 제가 실제로 구조하게 된 어떤 개고양이 친구인데 원래 이름도 준미기이기도 해요. 고양이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? 비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관람 포인트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민망하네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컨디션 프로그램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이렇게 방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곳곳에서 상영될 때 많은 관심 주시면 저희가 그런 창작자들이 그런 힘으로 조금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. 다른 단편 영화들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독립영화 자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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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시 안녕하세요부터 그 카메라 어디 봐야 되나요? 여기 보세요. 네. 아 여기요? 네, 네. 슬레이드 찍겠습니다. 하나 둘. 안녕하세요. 일단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원래부터 비행을 좋아하는데요. 기획 제작 다 합해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. 내면적으로
주인공이 적색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세상은 이제 평탄하게 흘러가는 녹색이니까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을까. 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가지고 작업하다가 가장 힘들 때마다 이제 이상한 씨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장면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다 큰 성인들을 위한 자장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선정해서 앞으로 좀 더 유쾌하고 밝은 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네요. 제 입으로 하긴 좀 뭐하지만 좀 성숙해진 것 같아. 끝까지 해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편집해주세요. 많이 보여지는 거는 기쁘니까 제 하드디스크에만 묶어두면 또 아까웠고 사실 연락 왔을 때 많이 기뻤어요. 만드는 건 많이 어렵다고 느끼면서 또 그 작업을 어떻게 해내는 감독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보면서 또 힘을 얻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용기 있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하면서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? 라고 많이 포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뭐가 되고 뭐가 남는 행동들이어서 계속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신을 위해서라도. 네.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